형사법은 정문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이 집행할 겁니다. 명타원은 부실한 타워크레인을 거래하는 악덕 하청업체입니다. 거래를 끊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그리고 부사장님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부합니다. 부사장님은 이번 특별감사 비리 증거인 노트북을 훼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는 거고, 둘째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첫째를 선택하시면 부사장님이 노트북 태우는 CCTV 공개하겠습니다. 현장에 CCTV가 많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죄송합니다.